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제가 기능사 카페를 보다가 이런 질문이 올랐는데, 요렇게 어떻게 만드냐?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유튜브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나서시니까, 요런 거 솔직히 간단하죠?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 뭐, 중심사각형이나, 뭐, 아니면, 그런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제, 이 요쪽면에서 이렇게 삼각형 스케치에서 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제가 이번에 강좌로 만든 이유는 2018에 신기능이 한개더몇개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저거를 제가 설명을, 그때 이제 요거, 요거 있죠. 요거만, 이거, 인벤 17 신규 기능 알아보자 만들면서, 이제, 제가 안 했네요. 깜빡. 요거를 이제 인벤트에 나온 신기능으로 뭐 아주 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 버전이 좋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점점 더 편해지고 있죠. 기능이 좋아지고. 당연히 이제 얘네들도 우리 뭐 기능 추가해달라 그런 식으로 많이 올 거니까 기능을 많이 추가하겠죠. 자,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뭐, 저 치수를 제가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70, 48인, 48인가, 저게? 70, 48. 아, 요즘에, 쟤는 그래도 그림을 좀잘 그리는 애네요. 국가시험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하면서 그려주는 우리 오픈방 학생들보다는 실력이 좋은 것 같구만. 높이는 40이죠. 40. 자, 여기서 챔발값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벤더 생각하기에는 이제 10버전이 아니고, 18이 아니고, 저기 20, 30이네요. 그럼 그냥 요 원점에서 스케치를 잡겠죠. 그러면 저 밑에 이제 답글 달아주신 분 말대로. 그 다음 여기서 삼각형 우리가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뭐 이렇게. 근데 얘는 그려서, 여기서 대고 그림 끊기니까 그냥 형상 뚜껑 해주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치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거리 값을 입력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막 20, 20이네요. 20, 20. 뭐, 이래가지고 얘를, 뭐, 차지파벌 양쪽으로 해서 30을 빼면, 이게 차지파이죠.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누군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는 신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위에서 한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신기능에서 2018에서 여러분, 챔퍼 값을 누르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더라? 아,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못하기에서 여러분, 거리 값을 우선은 입력하면 되겠죠? 저기 20이었죠, 여러분. 20. 못하기가 20이잖아요. 근데 다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저 중간에서 딱 넣고 싶은데, 그럼 여기 보시면, 부분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 시작 누르신 다음에 그냥 이 선에 대한 거 아무 점을 찍어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버리죠. 중간에 지금 딱 중간에서부터 돼요. 근데 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 거리 값이 30이었죠. 근데 얘가 전체가 70이잖아요. 그러면 끝을 20 해주면 시작도 20. 그러면 딱 중간에서 20, 20, 다 다음 70이죠.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못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스케치한 거랑 다른 점 뭐냐면, 얘는 스케치한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값을 만약에 10, 10 만약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스케치에서 수정을 들어가 또 해야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10을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10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거리 값을 바꾸겠다. 뭐, 시작 값을, 뭐, 여기서 끝 값을 만약에 30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간단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18에서 새로 나온 챔퍼에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런 모델링도 뭐 실무 가서 뭐 이렇게 혹시 할 일이 있다 치면 뭐 이런 식의 아주 편리하게 수정이나 그런 걸 우리가 2018에서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뭐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신기능은 나오시면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셔가지고 좀더 빠르게 뭐 작도나 설계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기능에 맞춰가면 되겠죠? 무조건 신버전은 쓰셔야 돼요. 왜냐면 말했지만 라이센스 자체가 여러분 요즘에는 뭐 연구버전이 없기 때문에 신버전 나오면 신버전 쓸수 있는데 굳이 구버전을 쓸 이유가 없겠죠? 저도 강의를 신버전하면 신버전 계속 바꾸는 이유는 라이센스가 저는 어차피
기간제로 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무한대로 여러 개 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신분번호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다음 달쯤 되면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한 개 주문했어요. 하이엔드 커스텀 스냅식 해가지고 요거에서 사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제 주문했는데 이게 거의 가격이 엄청나요, 여러분. 소형차 한 대 값이라 보면 되는데 이제 CPU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CPU에서 이제 6900K 하이엔드로 갈까. 이번에 근데 새로 아무데서 새로 나왔더라고, 1800X가. 근데 그게 이제 저같이 영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이제 CPU 들어가요. 근데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6900이랑 거의 스펙은 동일한데, 옥타코어죠. 옥타코어인데도 가격이 뭐 거의 3분의 1뿐이 안 하더라고. 커스텀 스냅식을 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늘. 요걸 주문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모니터를 전부 다 바꿨죠. 제가 이제 모니터를 전부 다 4K 지원하는 모니터로 4개를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모니터를 내가 4개 쓰고 있는데, 어차피 그래픽카드가 좋아서 4개가 다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이게 1920, 1080 FHD잖아요. 근데 FHD 솔직히 이제 뭐 CAD나 그런 이제 프로그램 다루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FHD도 잘 없어요. 거의 전부 다 1280, 720 정도의 FHD 영상인데 거의 제처럼 1920에 1080 FHD 깔끔한 영상은 없죠. 근데 4K는 여러분 해상도가 더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4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금 4K를 제가 못 쓰고 있는 이유는 3840-2160까지 써지죠. 이제 4K 엄청나게 좋은 화질이죠. 여기까지 올리면. 왜냐면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미지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치죠, 여러분. 그럼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 단위가 있죠. 이렇게 픽셀 단위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한 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프레임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제 4K에서 30프레임, 60프레임, 요즘 100프레임, 요즘 좋은 모니터는 200프레임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니터는 최대한을 해봤자 솔직히 DP 꼽아봤자 60프레임 정도 최고일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위 아수스 모니터만 지금 거의 100프레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 자체는 뭐 사람이 영상이 움직일 때 1초에 60장이 지나가는 거랑 100장이 지나가는 거랑 다르죠. 1창에 60장이 지나가는 거랑 200장이 지나가는 거랑 다르죠. 1초에 200장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모니터들은 여러분, 뭐, 솔직히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걸 회전을 돌리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그 이 상태로 그대로 보여요, 그냥.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인다. 이동을 해도. 그 말이죠. 4K를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운영체제도 바꿀 겁니다. 운영체제도, 왜냐면 4K를 쓰려면 무조건 윈도우 10을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4K를 써버리면 이 아이콘들이 진짜 완전 코딱지만해져요. 진짜 코딱지만해서 클릭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아이콘 크게 수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캐드도 2018로 바꿀 거예요. 2018이 4K를 지원해요. 엄청나죠, 여러분. 2017은 4K를 지원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근데 4K 지원 안 하나? 저기 뭐나 인벤터 캐드 뭐 좀 모르겠죠. 근데 맥스도 제가 2014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4K를 지원 안 해요. 근데 2018은 4K를 완벽하게 지원하더라고, 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4K,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운영체제를 갈아타는 이유는 4K 때문에 갈아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컴퓨터가 와서 윈도우 10을 깔고, 도대체 2017 버전까지 4K를 지원 안 하는데, 얘네들 오토데스크에서 왜 2018 버전 4K를 다 지원하게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렸냐. 그거는, 제가 직접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완전하게 진짜 이게 엄청난 화질로 4K 이런 캐드 강조 4K는 여러분 없죠. 그렇게 녹화할 강사들도 없어서 이렇게 4K로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선명하죠. 유튜브에서 여러분 4K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제가. 제 같은 경우는 H 눌러보면 이게 끝이죠. 1080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4K 영상들은요, 여러분, 이게 퀄리티랑 영상 자체에서 완전하게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제 HD, 뭐 4K, 여기 뭐 4K, 4K, 4K 나와있죠. 4K, 뭐 영상편집 PC라고 막 나와있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해상도 눌러보시면
쭉 나오죠. 이제 요까지가 HD고 요 사이즈부터 4K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질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죠, 4K가. 화질 자체가 엄청나죠. 그래서 풀 HD랑 풀 HD는 이거 좀 지금 근데 어차피 제가 화상도에서 풀 HD랑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4K 영상들은 이게 엄청나게 거의 사진이랑 통일되게 직접 앞에서 보는 듯이 그 정도 화질로 엄청나게 선명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도 프레임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명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달부터는 완벽하게 4K 유튜브에서 4K 영상으로 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버전으로 해서 더 좋은 선명 화질로 이제 강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